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 될 걸. 왜 같이 문재인을 자꾸 저기 격동시켜가지고 말이야. 어? 화나게 만들고 말이야. 왜 북한을 자꾸 자극시키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좀 변명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아, 정말. 목사님. 예. 그, 나는 사람을 볼 때 네. 역사학자니까. 그렇죠. 구속신학적으로 많이 봐요. 구속신학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인물론으로 평가할 때 네. 구속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군으로 이야기하면 네. 패턴 장군이다. 아. 패턴 장군이 미국 군대가 군기 맞아서 쓰러질 때 군기 잡잖아요. 자기부터 머리에 반짝반짝 철모 쓰고 그냥 옷 입고 가죽대 뜨고 군화도 반짝반짝 하면서 맨 선두에 서서 네. 제 3군 사령관이 돼갖고 독일군들을 접할 때 그 앞에 아무도 못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렇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베를린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난 정광훈 목사 이 시대에 참 이 시대에 네. 패턴 장군이다. 한국에 네. 사상적으로 지금 우리 공산주의 체제가 돼서 나라가 무너져갈 때 살려내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저는 학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인데도 보면 정광훈 목사님 욕을 좀 안 했으면 참 멋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맞지. 그 말 잘하지. 맹장은 욕도 한다. 그것만 안 하면 참 딸이겠구만. 욕하는 것 때문에 좀 가까이 가기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해요.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 겠죠. 막 그렇지만 목사님 이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미군들이 살려서 독일을 피해 뜨시기고 승리하게 했던 패턴 장군처럼 나는 목사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질구리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야 되고 네. 목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상에 물들여 있던 걸 몰라요. 그치. 이거 지금 드러내고 그치. 국민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네. 단합대회하고 이민족을 깨우게 하셨던 것은 목사님이다. 누가 지금 봐도 그거는 뭐 인정하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청교도 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지.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맞지. 그런데 제가 역사책을 하나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낙동강 방어할 때 네, 비춰줘봐. 낙동강 방어할 때 방어선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무너졌을 때 워크 장군이 밤으로 철군해서 한 30만 저 이민정부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맞지. 그때에 교회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나? 그때 당시에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그렇지. 그분이 48년도 북한 때 유명하지. 평양 산정령교에 있다가 공산당 때문에 목견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목회자들 전부 성도들 가정에 부부간에 투숙시켜서 그리고 8월달부터 9월달까지 금식기도 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도 왔습니다. 초량교회에. 맞아요. 나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 낙동강 방금도 무너졌거든요. 맞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살렸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하는 일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금 중요한 선봉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순신이에요. 아까 뭐죠? 양무 호남 시무 조선.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것이므로 나는 이 시대에 정광훈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난다. 뭐 이거는 내가 아무도 아니지만은 나는 구속 신학자로 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 목사님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꾸 저 나한테 힘들어진 소리를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강훈 너는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당신들이 나처럼 깜빵 세 번 갈 수 있나? 못 가지. 깜빵 못 가잖아.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한테 힘들어진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여. 나도 생존이야, 생존. 어?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목사님 이거 안 하고 목회만 하면 아직 뭐 재밌게 하죠. 나는 편하게 하죠. 편하고 말이죠. 내가 뭐 교회가 없어요. 뭐 맞아. 성도가 없어. 장로가 없어. 뭐 마누라가 없어. 뭐 돈이 없어. 뭐 나도 한 세상 잘 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내가 감방을 세 번 갔다 왔는데 불만 없습니다. 난 감방 세 번 갔다 와도
내가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을 써내서 나는 유관순 누나가 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뭐냐면 조국을 위하여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했더니 재판장님 막 웃어. 그런 심정으로 나는 사는 줄 모르고 말이야.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자, 목사님. 가끔 저 목사님 주위에도 날 비토한 놈들이 있죠, 목사님. 있죠. 그 자식들. 그 제목이 뭐예요? 뭐 욕한다, 뭐 예, 뭡니까? 빤스 목사다. 아니, 그 빤스 말을 아직도 떠들고 난리야,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우리 그때, 예. 그 팀이 나오는 자리에. 알맹이 막 싹 빼버리고. 그렇지. 그, 우리 알죠. 아니, 내가 빤스 목사 발언할 때 그 대구 서영교 그 목사님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뉴스 엔조이서 말이야. 모르고 하는 이야기. 이야. 모르니까. 참. 무지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독자라도 바치라니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빤스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흠을 잡는 건데요. 그 다음 또 뭐, 이미, 나보고 욕한다 그래요, 또 뭐. 뭐 욕한다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이제 44년을 목회했는데, 네. 지금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할수록, 목사님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사실 우리 교단 모 목사님도, 목사님을 대적해서 또 하나 뭘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유명한 분인데. 아이고, 그래서 참. 우선 실력으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네. 이것도 안 되고 또 목사님 주위에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 목사님 통해서 청교도 훈련 네. 이걸 통해서 신앙으로 다져져 있고 예. 그리고 목사님이 받은 그 많은 옷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단된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다. 이것이 뭐 저의 정확한 네. 판단이고 또 옆에 있는 황기식 목사님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네.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예, 앞으로 안 나타나지만, 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준비했듯이 목사님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무슨 목사님 스스로가 영화와 영달을 바라기 위해서인 게 아니고, 그렇지. 예,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신다.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예, 뒤에서나마 앞장은 못 써도 기도하고 또 집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네. 저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제일 또 이렇게 잘 해주시는 저 김영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네. 예, 집회 참석하면서 몸이 아픈데 네. 막 쓰러질 뻔도 하면서도 아이고, 참석하고 세상에. 비 맞고 그러면서도 네. 또 우리 시장님도 그랬고 네. 예, 옆에 있는 우리 장은을 목사님도 네. 우리 지역에서 소도시지만 예, 또 충남 전체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뭐 이때를 위해서 또 우리 황기식 목사님 예, 30년을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요. 예, 그러시구나.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아이고. 예, 전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 그래서 부탁은 목사님하고 우리 황기식 목사님, 황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예, 둘이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예, 큰 역할을 합심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그죠. 제가 여기. 구속신학은 역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그 폰마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온 천지에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구속자로서의, 구속신학자로서의 폰마드가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고 지금 계신다. 나는 그렇게 인물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인원 숫자는 연 인원 말고 개별 인구로 내가 8만 7천 명을 해봤어요. 그렇죠. 해봤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뭐 구속사 한다고 하지만 교단과 관계없이 구속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 모른다니까. 구속사란 내용이 뭐 뜻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헛소리하고. 그래서 절대로 애국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로따로 괜히 여기 와가지고 조금 사람들 몇 명 따르니까 당신들 따로 조직하고 하는데 안 돼. 해봐 되는가. 그거는 애국운동이 아니냐. 오히려 방해놓는 거예요. 방해놓는 거. 그따위 짓 하면 안 되고 나같이 이렇게 조직해서 하고 싶으면 나만큼 희생이라도 먼저 해봐. 어? 감방 세 번 갔다 와서 해. 됐나? 그 다음에 돈 300억 한번 써보고 해. 나는 돈 300억 이상 들었어. 그렇다고 교회도 못 지어서 오늘까지. 응? 이런 희생을 치러보고 하란 말이야. 괜히 말이야. 남이 하는 애국운동에 와줘 말이야. 딴살림 차리고 말이야. 뭐 날 따라오거나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철없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어. 응? 나같이 희생을 치러보고 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 어쨌든 장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차라리 목사님 성도들이요 덜 빨리 알아들었어요. 내가 애국운동 해보니까 성도도 알아듣는데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어. 예?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기쁜 것은 통합청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복음 위에 서서 또 애국운동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광고 겸 또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한탄 많이 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문재인 이 자식 말이야. 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너는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거 다 좋습니다. 다 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성토만 하고 한숨만 짓고 나라 망했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방 6개월 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도했습니다. 진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방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감방 가서. 이건 성경에도 없는 또 체험을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나 예수 50년 믿었는데 저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난 아주 내가 빠꼼인데 근데 아이 세상에 밤마다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났어. 나타나죠. 밤새도록 나를 가르쳐 나한테.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이성봉 뭐 다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목사님도 밤중에 꿈속에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감옥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 또 돌아가신 김종국 목사님도 또 나타났어. 나타나죠. 이렇게 하라고 또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도 제가 많이 하고 또 그 외에도 참 제가 감옥에서 마지막 나올 때요. 너무 내가 처절했던 것은 저 좌파 쪽에서 우리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주사파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민이거든요. 김용민이가 알바 애들을 써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뭐 60몇 명이라던가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고발 엄청 했어요. 나 말고도 목사님들을 김용민이가.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다가 우리나라의 이 법률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설령 죄를 져도 6개월 안에 재판이 1심 재판이 안 끝나면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어요. 풀어주고 집에 가서 재판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5개월을 살았는데도 재판이 아직 안 끝나니까 그래서 나는 에이 재판 끝나든 안 끝나든 일단은 나를 가석방한다. 한 달 지나면 난 집으로 간다 하고 한 달 후에 집으로 올 고생만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변호사 면접을 하고 내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통지서가 났다고 온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재구속 영장 6개월 다시 친다고. 이게 뭐 김용민이가 또
같은 사건을 일부러 쪼개가지고 나를 아예 그냥 계속 거기다 가둬두려고 두 건을 새로 고발해가지고 그 명목으로 다시 6개월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문서가 그거예요. 들보고 예이씨 내 용서 안 한다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줘둬서 담을 넘어나가든지 내 용서 안 한다 이제. 그냥 막 분노하게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참 신비해요. 내가 6개월을 다시 감옥에서 재판받을 생각하니까 대법원까지 재판받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6개월 갇혀있으면서.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하얀 목회자 가운을 입고 우리 교회에서 송구 영신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 사인이 뭡니까? 너는 나가서 성찬식을 한다. 1월 1일 날. 그걸 주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그걸 내가 듣고 한 달 동안 내가 예, 잘 참았습니다. 참아서 마지막 재판 받는데 12월 30일이에요. 나를 이제 재판한 날이. 그 딱 12월 30일 하루 남겨놓고 말 보고 전체가 다 무죄입니다. 전체가 다 무죄. 무죄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서 일부 지역은 비도 오고 하는데 꾸준 날씨인데도 바깥에 나가서 광화문 온 앱 가입을 위해서 파라솔을 쳐놓고 일하는 전사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한 3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고 성토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내가 6개월 동안 감옥에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것이 뭐냐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도 1천만 명을 조직을 해서 8월 15일 날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시킨다. 문재인 저놈을 저자리 놔뒀다가는 반드시 문재인은 사고치기 돼 있어요. 최소한 광주 사태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걸 계획하고 와서 무조건 1천만 강화문 온 앱에 핸드폰 앱에다가 오늘 가입을 해달라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분투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천만 명의 조직을 해냅시다. 그리고 지금 한 3천 개의 파라솔이 나가서 전국에서 활동하는데 내가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2만 5천 개로 2만 5천 개로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서로가 보면 보일 만큼 이렇게 보면 저기도 파라솔이 저기도 전국 전체를 완전히 가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듭니다만은 2만 5천 개의 파라솔을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꼭 강화문 온 앱에 핸드폰에 그 뭐 돈이 듭니까 뭐 듭니까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학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문 온 앱이 조직되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싸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전한 충청남도 전한 중심으로 특별히 통합 측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애국운동에 함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전국의 목사님들 내가 여론조사해 보면요 교단과 관계없이 90%는 다 내 편이에요. 사실이요. 목사님들이 한 10%는 주로 이제 NCC 쪽에 속한 사람들 기장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타격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그 신경 쓰지 않는데 설령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그 혹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정도 해드리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반드시 8월 15일 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는데 광화문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 안녕히.